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그 일요일 오전 9시 3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 공자를 벌써 이번이 그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백과사전을 들춰봐도 공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는 그렇게 그 참 우리 민족에게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유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측면에 많이 그 접했었다. 그런데 그 공자가 부정적인 측면의 사람이 아니었었고 공자 이후에 그 후손들이 유교의 여러 갈래들을 형성하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자란 인물은 원래 그렇게 부정적인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공자라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영향을 끼쳤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지금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래로 공자는 맹자와 더불어 공맹으로 불리며 유교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최치호는 낙랑비서에서 집에 들어와선 효도하고 밖으로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공자의 취지다면서 한국의 풍류라는 전통적인 가르침 안에 이미 공자의 가르침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자의 인사상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말했던 홍익인간, 논리인간을 이룩게 하라의 정신과 일치하는 면이 있어 예로부터 한국인의 정서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고도 볼 수 있다. 삼국유사가 거꾸로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삼국유사를 지은 사람이 불교에 충실했던 일연 스님임을 생각해 볼 때 홍익인간은 공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사상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정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되며 한국 사회에 유교가 잘 정착했던 것은 한국에 있던 내재적인 정신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공자의 유교문화 인사상이 일치하는 면이 있어 받아들이기 쉬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무튼 공자의 사상이 들어온 이후 수많은 유학자들이 유교의 가르침을 통해 과거에 등용되어 학문을 펼쳤으니 한국에서의 그 위상은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공자라는 인물은 한국인의 DNA, 한국인 뇌리에 깊이 각인된 사람인데 그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익인간이라는 사상이 생겨날 때는 우리나라가 그 조선시대가 아니고 불교를 숭상할 때 그때 홍익인간이라는 그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의 그 유교 사상은 불교 사상에서 생긴 홍익인간이라는 사상과도 이렇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홍익인간이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런 사상과도 유교의 인사상이 이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의 정서에 이 유교 사상이 잘 맞아 들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에 유교가 잘 이렇게 어필된 그 배경이 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또한 공자의 사상은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교적 불교, 유교적 기독교, 유교적 자본주의 등으로 변형되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며 이러한 유교화된 사상들은 유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중 공자의 인사상은 친족 중심에서 그 위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이런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중심의 엘리트 사회 구성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는 공자 사상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런 반감으로 인해서 1999년에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와 흥행을 하기도 하였고 그에 대응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오기도 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공자의 이 유교가 내가 이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 한국 민중들에게
이 공자의 잘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각인이 됐어요. 이 유교의 이 부정적인 면, 좋은 면보다는 이 나쁜 면이 많이 각인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그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도 계속 곧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공자는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자 후에 이렇게 자꾸 이 후세에 내려오면서 공자를 신봉했던 이 사람들이 이 유학에 유교의 이렇게 잔가지들을 형성하면서 이 유교의 잔가지들이 이렇게 이 부정적인 면을 자꾸 생산해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원래 공자는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학이를 이렇게 유학이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한테 끼친 부정적인 면이 많아가지고 1999년에는 또 이런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참 이게 재미있는 책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와서 잘 팔리니까 그에 또 맞서는 맞불을 놓는 격으로 또 어떤 책이 나왔냐면은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또 나오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이 서로 맞불을 놓는 이런 식이 되어버렸다고 하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한국인에게 그 유학 유교라는 건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자의 경사상 역시 조선 후기 신분제세를 강화하고자 변질되었던 성리학이 일제강점기 군사정권 때까지 이어져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다면 깍듯이 높임말을 쓰는 상명하복의 예절로 변질되어 버렸다. 하지만 공자는 공자 자신인 나이보다 많거나 비슷한 또래 제자들이 있었다. 오늘날 같이 한 살 차이에도 민감하게 순서를 매겨서 윗사람이 말해 강제적으로 존댓말을 요구하는 이런 문화는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군대의 문화를 청산하지 못한 변형된 유교 문화의 잔재라고 봐야 된다. 이게 내가 하는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그 우리나라 사람은 그 한 살 차이도 민감하다는 겁니다. 한 살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깍듯이 존대를 써야 하는 그렇게 상명하복에 이렇게 아주 정신이 투철한 게 그게 결국은 이 상명하복의 정신도 공자의 경사상에서 경사상이 변질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자는 이런 인물이 아니었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변형된 유교 유학이 변형돼가지고 이 잔가지들을 많이 쳤으니까 그 잔가지들이 생산해낸 변형된 유교를 많이 습득했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상 공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자는 공자보다도 자기보다도 나이가 많거나 비슷한 또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이 제자들하고도 아주 스스럼 없이 공자는 지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한 살이 많아도 깍듯이 존재한다는 건 뭐 그건 잘못된 그 변형된 유교의 도덕이다 그 말이죠. 현대 시각에서 바라보면 공자의 사상 중 일부가 현대 법치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반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논어에서 공자가 오직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겸손하지 않고 멀리 하면 원망하느니라라고 말한 부분과 공자 가어의 삼종지도와 칠거지학 부분 등은 여자를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했기 때문에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수많은 비판을 받았다. 삼종지도는 어려서는 아버지와 남자 형제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에는 자식을 따른 것을 말하는데 삼종에서 종은 쫓아가서 모신다는 의미다. 이 부분은 시대적 한계가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칠거지약은 칠주라고 하는데 남자가 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 일곱 가지 경우이다. 근데 이것은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가지지 아니하는 오불치도 있어서 칠출에서 여자의 나쁜 점을 열거하고 오불치에서 남자의 나쁜 점을 열거하므로 최근에는 칠거지약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 않는다. 유교의 나쁜 점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삼종지도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삼종지도, 삼종지도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도요, 이 칠거지약 삼종지도라는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와 형제를 따르고 시집을 가서는 남편을 따르며 남편이 죽은 뒤 늙어서는 자식을 따른다. 여기서 이제 따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좀 점잖은 표현입니다. 원래 이 삼종지도라는 건 말이죠. 여자라는 건 세 가지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서는 부모의 종으로 살고 시집 가서는 남편의 종으로 살고 늙어서는 자식의 종으로 살아라. 이게 삼종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여성의 인권을 그 아주 그 말살한다고 할까 이런 그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다 이게 그 그리고 이 칠거지약. 칠거지약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일곱 가지 이 원인으로 해서 여자를 내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면 그 시부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부모들이 이 며느리가 일곱 가지를 못하면 쫓아낸다는 거예요.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가 뭐냐? 남편을 잘 모시지 않고 또 그 시부모를 잘 모시지 않고 그리고 이 칠거지약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아들을 못 낳는 거. 이 예전에는 여자가 시집 가면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줘야지 아들을 못 낳으면 이게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쫓아내는 겁니다. 이 칠거지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삼종지도나 칠거지약 이런 거를 볼 때 여자의 인권이란 게 뭐 땅에 떨어졌다. 여자 인권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보면은 지금은 한국 사람은 그 유교적인 그런 그 습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은 그 여자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강해졌어요. 그것은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결혼하면 남자가 그 남편이 여자한테 남편이 오히려 마누라한테 종으로 살아야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인권이 많이 강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종지도가 그만큼 악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자를 밥 짓는 존재로 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구속하기 때문이다. 현대의 학자들은 공자는 사람을 그렇게 중시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말했는데 저렇게 여자를 낮춰보고 속박하는 말을 했을 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삼종지도처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사람을 가둬두려고 하는 것은 공자가 말하는 예와도 큰 차이 같다. 사람과 예의를 중시했던 공자가 저런 말을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여성을 비하하는 부분은 몇 구절에만 한정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덧붙여진 문장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중세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삼종지도의 말은 공자의 말로 여겨져 왔으며 또한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공자의 권위를 이용해서 조선 중기에서 지금까지 이 여자의 자유를 구속하고 단지 밥 짓는 존재로 여겨왔던 과거의 미숙함은 반성하고 고쳐져야 될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삼종지도, 칠거지약, 이게 여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 삼종지도, 칠거지약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여자는 한낱 이제 밥 짓는 밥이나 짓는 소뚜껑 운전사로 살아야 됐고 어려서는 부모의 종이요. 커서는 남편의 종이요. 늙어서는 자식의 종이다. 이게 이제 여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삼종지도다. 이렇게 그 여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공자가 한 말이겠는가?
뭐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후대에 내가 그랬잖아요. 후대에 그 유교의 찬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 거기에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 유학의 찬가지들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그 설이 이제 지배적인 것이죠. 물론 250년 전도 아니고 2500년 전 사람에게 현대의 성평등 개념을 들이미는 것은 어불성설인데다가 이는 딱히 공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양 철학의 대부들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공자가 이렇게 그 삼종지도니 칠거지학이니 이런 거를 말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자가 언제 적 사람입니까? 2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250년도 아니고 2500년 전이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서 지금의 여권이라는 그런 잣대를 들이대서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는 딱히 이 동양의 공자뿐만이 아니고 서양의 이 철학자들도 이런 그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동양의 공자뿐만이 아니고요. 서양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도 서양의 그 고대 철학자들도 여자를 그 비하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고대 일을 지금의 시각으로 뭐 여권이 어떻느니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유교가 가부장제와 연관되어 해석되다 보니 유교의 총본산인 공자에게 유독 가오각의 성차별주의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하는데 가부장제는 유교의 산물이 아니며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국은 여성에게 교육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대동소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남존여비 사상, 남자를 귀히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기고 거기다가 또 이 가부장제 사고방식 이런 게 뭐 유교에서 나왔느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고 가부장제고 하는 것은 동양의 유교뿐만이 아니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그 많이 이런 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가 그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이야말로 여권이 여자를 중시했다고도 또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말이죠.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해도 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은 예를 들어서 강씨로 태어났잖아요. 강씨로 태어난 여자가 시집을 가도 그대로 강씨 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은 그게 아니에요. 서양은 이 시집을 가면 자기 성을 자기가 태어날 때 가졌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 이 성씨가 바뀌는 거예요. 남편 성씨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점을 볼 때 이렇게 여자를 비하하는 그런 게 오히려 서양이 더 강했다고도 또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서양이 오히려 그 동양보다 여성을 비하하는 게 그 많았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여자들은 시집을 가도 자기가 태어날 때 받았던 성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서양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성차별주의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든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애초에 유교 자체도 공자가 뿅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런 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유교라는 것 자체도 공자가
뭐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뭐 계시를 받아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이게 공 유교라는 그 산물 자체가 유교라는 그것 자체가 공자의 그 사가 태어나서 경험하고 생활하다 보니까 깨달은 진리를 만들어낸 것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교에도 뭐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자가 하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서 뭐 만든 것이 유교라고 한다면은 아 유교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유교라는 것 자체도 어떤 막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자라는 인간 자체가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삶 속에서 이렇게 깨달은 걸 이렇게 유해 된 거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결과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역시 유교 자체도 그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것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아예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에 대한 공경이나 호학사상 같은 공부장려 문화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그 논어의 그 논어의 뭐 무슨 하기시습인가 그걸 첫 들춰보면 그러잖아요. 배우고 또 배우니 이 얼마나 기쁘지 않냐고 이런 그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학사상 배우는 것을 즐기하는 사상과 같은 공부장려는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것도 현대판 입시지옥 수능문제의 수능제도의 문제점이나 제사문화 등의 비합리성 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해서 문제지만 무엇보다 과거 유교 국가의 현실은 하류층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다. 글을 읽고 쓰면서 유학을 공부하는 것은 오로지 양반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결론은 뭐냐면 유교는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빛과 그림자를 던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빛도 던졌지만 한국 사람에게 좋은 의미에서 밝은 빛도 던졌지만 그와 반면에 짙은 그림자도 동시에 던졌다. 이런 얘기죠. 법치주의적 문제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효와 시스템 중 무엇을 우선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논어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고장의 마음이 곱고 바른 사람이 있는데 그 아비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이를 고발하였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고장은 곧은 사람은 그와 같이 아니합니다. 아비는 자식을 위하여 숨기고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니 진실로 고듬이란 그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은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효의 개념으로 일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되는 구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양을 도둑질하자 아들이 이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아버지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그 고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를 공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양을 도둑질했다 하더라도 아들이 그거를 아버지의 도둑질을 고발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 공자가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이고 체화시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부분 엄연히 우리 고유한 의식으로는 남아있다. 잠깐만요. 이런 측면에서 효라는 우리 고유의 전통 규범을 수호하기 위하여 비속이 존속을 고수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이를 제안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2008년에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네요. 이 법률로 인해 자녀는 절대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 고발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자유롭게 고소 고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거짓 고소 고발해도 자녀는 방어할 수 없다. 이 법률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헌법재판소는 유교적 전통을 이유로 들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데 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고발할 수가 있는데 자녀는 부모를 뭐 지금은 법이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게 법이기 때문에 이 그 백과사전이 언제 그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은 자녀도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게 법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물론 그 법은 내가 모릅니다. 내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에게 그 공자의 유교가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어떤 영향을 중국의 중국 사람들에게는 공자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걸 알아봅시다. 중화권에서도 공자는 오랜 기간 성인으로 취급받았지만 청나라 말기 서방 세력의 침입을 받고 근대의 서양식 사고관이 퍼지기 시작하며 유교는 당시 서방에게 청이 뒤처지게 된 원흉 취급을 받게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지식인층으로부터 공자도 격하받게 되었고 이때부터 전근대성의 상징마냥 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거의 똑같은 이런 경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 청나라 말기에 그 서방 세력이 침입을 받자 어떤 생각,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은 중국이 이렇게 부국 강병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서양한테 이 침략을 받는 것은 이 유교의 사상 때문이었다. 아, 그래가지고 유교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이 지식인층으로부터 공자가 격하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자의 사상 때문에 우리가 부국강병을 하지 못해서 서방 세력한테 이렇게 침입을 받는다 해가지고 근대화를 시키는데 원흉이 바로 이 공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가 근대화의 근대화로 진행하는 그 길에서 이 공자가 이 장애물이다. 뭐 이렇게까지 공자를 철저하게 이 격화시키고 공자를 비난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하죠. 중국에서도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다 그겁니다. 공자를 철저히 배격하고 깎아내리고 이 공자 사상은 중국을 이 퇴보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 근대화를 시키고 이 중국을 발전시키려면은 공자를 철저하게 이렇게 배격해야 된다. 이런 운동이 생겼었다 그 말이죠. 마오쩌둥식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국의 후진성, 전근대성의 원인을 역사 속에서 찾았고 이때 타깃이 된 것이 유교의 수장인 공자였다. 이에 따라 한동안 중국에서는 공자 지우기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한 뒤에는 조상 숭배가 금지됐고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 시절에는 공자를 깎아내리는 비린비공 운동이 전개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대혁명 와중에 취프의 상당수 유적이나 문화재가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파손되는 수모를 겪었다. 이렇게 그 마오쩌둥이 지금의 공산주의 중공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공산주의 중국을 만들고서부터도 이 공자 깎아내리기, 공자 지우기라는 그런 공자 깎아내리기, 공자 지우기라는 거센 바람이 중국 대륙을 휩쓸었다. 그 바람이 이 공자의 뭐 이 동상도 막 갖다 부셔버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지나고 나서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성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자 공자의 위상도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 취부유적과 문화제도 복원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소련이 붕괴되면서 일종의 신투불이 사상과도 결합되어 근대 공산주의 이전에도 중국엔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공자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모택동 이후에 이제 문화대 혁명이 시작되고 또 이제 등소평구 같은 이렇게 경제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지도자가 나타나고 이름으로서 다시 이 우리가 공자를 그렇게 무참히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공자의 사상도 우리가 그 본받아야 될 그런 사상이 많다. 이렇게 자성하는 그런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전에 그 공자의 동상을 막 부시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시 공자의 사상을 높게 평가하고 공자의 유적지도 이제 보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뭐 중국에서도 대한민국과 아주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공자라면 뭐 고리타분하고 배척해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국에서도 그런 식이 된 겁니다. 다만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워낙 강했기에 중국 내에서는 여전히 공자를 고리타분하거나 전근대의 상징으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기도 하고 입으로는 공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 천안문 광장의 마오쩌둥 사진 맞은편에 10m 높이의 공자 동상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자를 그렇게 문화대혁명 시절 모택동 시절 그 다음에 문화대혁명 시절에도 이 공자 동상을 막 부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천안문 광장에 다시 이제 공자의 동상이 이 10m 높이의 거대한 공자의 동상이 다시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천안문 광장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광화문 내거리 같은 곳이죠. 광화문 내거리 같은 곳이 중국으로서는 이제 천안문 광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천안문 광장에 이제 10m 높이의 공자 동상이 새롭게 세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2년 취임한 시진핑은 2013년 11월 산둥성 취부에 있는 공자 묘를 참배하고 시진핑이는 그 산둥성 취부에 있는 공자 묘까지 참배했다고 합니다. 또 공자 연구원에서 연설했다. 공산당 창당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시진핑은 2014년 5월 베이징 대의 유학자 탕이제 교수를 예방했다. 시진핑이 2014년 9월 공자 탄생 2565년 주기를 기념하는 회의에 참석해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진핑은 공자를 굉장히 이렇게 그 추앙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동상도 세우게 되고 또 공자 묘지가 있는 산둥성 취프라는 곳에 가서 시진핑이가 직접 공자 묘도 찾아갔었다 이 말입니다. 2015년 6월부터는 중국 정부의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중국 고전 철학 전문가로부터 공자를 비롯한 옛날 학자들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을 의무화시켰다고 한다. 상공부 교육부 등 중국 정부의 관료들은 당시 날짜를 정해 돌아가면서 하루에 2시간씩 강의를 들었다고 한다. 이제 중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렇게 공자 사상을 이제 강의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주 그 하루에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번째로 돌아가면서 강의를 받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다시 이제 중국이 이제 공자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500년도 더 된 시절에 공자가 했던 발언 등을 들으며 효도 등 유교 사회에서 강조했던 덕목을 따를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시진핑이 유교 사상 배우기를 강조하는 것은
서구 정치 사상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철라이 칭화대 국학연구원 원장이 2015년 7월 중공중앙기울검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유가문화가 중국 공산당원의 수행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학습에도 초청을 받아 강연했다. 대륙 신유학자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그래서 지금 이 중공의 이 공산당에서도 공자 사상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고위 공무원들한테도 의무적으로 그 공자 사상을 이제 학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 정부가 유학을 존중하겠다는 신호로 보는가 하면 전통 사상에서 통치 정당성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또 중국몽 제시를 탈서구 프레임이 가동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륙 신유학의 대표자격인 베이징 사범대학 천민 교수는 중국몽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로부터의 탈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 공산당이 왜 이렇게 다시 이 공자의 사상을 이렇게 그 띄우느냐? 공자가 물론 그 성인이라는 그런 점도 있겠지만 시진핑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중국몽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몽을 주장하고 있고 이 반미국 반미국을 부르짖는 데에 이 공자 사상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상을 배척하는 그걸로서 이 공자를 다시 띄우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죠. 반면에 간춘승 베이징대 교수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놓는다. 국가와 신유가는 여전히 긴장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산당이 유가를 이용하려 한다면 유가는 공산당을 교화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지금 사태를 중국의 공산당이 지금 공자 사상을 자꾸 띄우는 그런 사태를 또 베이징대의 또 한 교수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당이 지금 공자 사상을 다시 배우게 하고 띄우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공산당과 이 유가가 이렇게 그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전히 공산당은 유교를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유교를 진짜 이렇게 숭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유교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공산당이 유교를 이용하려고 하느냐? 중국의 공산당이 유교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유교는 공산당을 교화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중국의 공산당과 유교는 전혀 합의를 될 수가 없다. 이런 그 의견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공자가 봉헌되는 것은 좋은데 그 과정에서 공자 이름이 지나치게 상업화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중국 사교육업계에서 공자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예산일도 아니고 공부가주나 공부체도 특산물화되어서 중국 전역에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도 여기까지였던 지역 발달을 위한 이해할 법도 한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취부시 당국에서 단순 지역 홍보를 넘어 유적지 일부를 호텔로 전용하거나 심지어 공자의 이름을 내건 복권을 발행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업화가 얼마나 노골적인지 공자가 중국 측의 브랜드라는 비아냥주의 농담이 나올 정도이다. 그래서 그 공자가 태어났다는 취푼시에 가보면은 그 아주 지역 홍보에 이 공자라는 이름을 적극 아주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공자 이름을 내세운 호텔도 있고 공자 이름을 내세운 복권도 발행한다는 것이죠. 아주 공자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대대적인 상업화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 비난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중국 최고의 브랜드가 공짜다 이렇게 그 놀림할 정도였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공자를 이용한 돈벌이가 이 중국 공자가 태어난 이 쥐푸시라는 곳에 가면은 공자를 이용한 돈벌이가 이제 아주 유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런 돈벌이가 쥐푸시 재정이나 공자 가문에게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공자 가문 후손들이 이러한 상업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 돈벌이를 해서 이익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 태어난 쥐푸시에서는 이렇게 뭐 아주 적극적으로 공자에 대한 이렇게 공자를 이용한 이 마케팅을 벌이니까 뭐 공자 가문 후손들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그 적극적인 상업화, 돈벌이에 동참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그 상업화를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어찌 보면은 공자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자 후손들도 이것을 뭐 싫어하지 않고 반기는 형편이다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공자 보고는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만큼 공자의 공산당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 이게 너무 심해서 미국에서는 2018년에 공자 학원이 스파이 혐의로 폐쇄되었을 정도 결국 공자 학원은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폐쇄 행렬이 줄을 이었다. 여기에 바로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자 마케팅을 하면서 공산당 끼워 팔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를 선전하면서 공산당도 똑같이 끼워 팔기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공자 학원을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중공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공자 학원이란 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결국은 이 공자 학원이라는 것이 말은 공자 학원이라는 거 이제 간판을 내고 그렇지만 공자를 이렇게 그 공자의 사상을 가르치고 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은 이 공자 학원이라는 간판을 내고 그렇지만 실제 알고 보면 시진핑이를 홍보하고 공산당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공자 학원이 설립이 됐었는데 미국 정부가 이 공자 학원을 폐쇄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 학원에 들어가 보면은 순수한 공자 사상을 이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시진핑이 홍보하고 공산당을 홍보하더라. 그러니까 이 미국 정부에서 이 미국에 세워진 공자 학원을 폐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중화민국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국부 천대로 마지막 연성공이자 초대 대성지 선성사 봉사관인 쿵더청이 직접 제리를 지내고 중화문명의 적통임을 주장하는 대만에선 당연히 공자에 대한 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지금은 본성인들의 영향력이 강해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자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공자를 가지고 서로 이 대만과 이 중공이 또 경쟁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 사상을 누가 이렇게 이렇게 전례시키고 이어받느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사상을 이어받는다. 중국의 이 공자 사상을 이어받는 게 바로 이 정통성과도 연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정통성과도 연동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그 불쾌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두 개의 중국을 가장 그 불쾌하게 여기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두 개의 중국을 가장 불쾌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을 되도록 이 대만을 지워버리고 중국만이 유일한 중국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 공자를 이제 그렇게 하는 면이 있다고죠. 왜냐하면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는 사람이 진짜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대만과 이 중공이 서로 이 공자 사상 띄우기에 이제 경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공자의 사상을 누가 더 이어받느냐 거기에 이제 정통성이 부과될 수가 있다고죠.
그러니까 그 공자의 사상을 충실히 이어받는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대만과 중국이 서로 이제 경쟁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저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얘기가 시작한 지가 45분을 지금 경과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좀 중단했다가 지금이 그 공자 5회입니다. 공자 6회가 다시 시작됩니다.